영주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사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대통령실 구내식당 아침 메뉴로 나왔습니다. 대통령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태풍 힌남노로 상처를 입어 팔기 어려운 영주 사과를 지역 농협을 통해 구매할 것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추가로 대통령실은 농협과 협력해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의 사과 등을 이용한 가공 제품을 직원들도 구매하도록 연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.